안녕하세요, 테레비투입니다. 오늘은 런아웃, 흔들림 공차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런아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주 흔들림, 서큘러 런아웃이고요. 두 번째는 온흔들림, 토탈 런아웃,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요게 서큘러 런아웃이고요. 원주 흔들림, 그리고 요게 토탈 런아웃, 온흔들림입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진원도를 한 차원 확장하면 원통도가 되고, 진직도를 한 차원 확장하면 평면도가 되듯이, 원주 흔들림을 한 차원 확장하면 온 흔들림이 됩니다. 이따가 뒤에서 이 둘의 차이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기호는 어떻게 생긴 녀석이냐 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원주 흔들림 기호고요. 그리고 요게 온 흔들림 기호입니다. 얘네들은 좀 발생 배경이 특이한데요. 얘네들은 회전체 표면 검사에 특화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그 우리 다이얼 게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요거 볼까요? 요거 보면 이제 측정자라 돼 있네요. 그쵸? 여기 부분이 스프링이 들어 있어가지고, 이게 손으로 누르면 눌려요. 이거를 이제 누르게 되면은 누른 만큼 여기 있는 이제 이 바늘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 바늘이 얼만큼, 눈금이 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바늘이 얼만큼 눌렸는지를 이제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검사할 제품을 이렇게 막 회전시키면서 요거를 표면에 갖다 대고 딱 고정을 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검사할 제품을 막 회전시키면서 이걸 표면에 갖다 대고 이런 식으로 딱 고정을 시켜 놓으면 이 제품이 돌면서 그죠? 표면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바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기아 공차들하고는 다르게 이 흔들림 공차라는 건이 기어 생긴 것부터 해서 이 다이얼 게이지의 사용을 염두에 두고 고안된 공차예요. 그래서 검사하실 때꼭이 다이얼 게이지를 써야 된다라고 강제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공차의 개념에 이 개념의 출발이 이렇다 보니까 다이얼 게이지가 뭔지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널리 쓰이고 저렴한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는 검사 장비죠. 공차역은 어떻게 생겼냐? 일단 이런 도면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렇게 생긴 도면이고 제품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예를 들어서 요거 보세요. 요거 이게 25파이의 플러스 마이너스 2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 회전체죠, 그죠? 이 회전되는 요 부분의 사이즈를 이렇게 주어놓고 나서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원주 흔들림 1.0을 주었다. 이때 여기 파이 기호는 쓰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데이터만 무조건 참조를 하는데 이건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거고. 일단 이렇게 써놨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 이 뚱뚱한 부분은 23에서부터 27파이까지 가능할 겁니다. 그죠? 거기다가 이렇게 제가 원주 흔들림 이렇게 1.0 이렇게 주게 되면요. 이렇게 데이텀 A, 데이텀 A는 요걸로부터 도출되는 요 축이죠, 그쵸? 요거, 요 빨간 선. 이 데이텀 A를 중심으로 하는 폭 1짜리 원형의 띠가 생깁니다. 좀 제품 표면 아래쪽에 묻혀 있어가지고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요렇게 생긴 폭 1짜리인 원형의 띠가 생깁니다. 요게 공차역이에요. 두께가 없죠, 그쵸? 두께가 없는 여러분 띠. 이때 이 공차역의 폭은 1로 고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 직경, 이 띠의 직경 있죠? 뭐 내경이든 외경이든 그 직경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경은 현재 검사하고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의 형상 따라서 이 공차역의 직경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직경은 고정되어 있지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본 치수를 쓸수 없다라는 말을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죠? 진원도나 원통도 비슷하게 그냥 하여튼 이 띠는 폭만 1이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래놓고 이제 이띠 안에 이쪽 단면 있죠. 이 단면에서의 모든 점들이 들어오면 합격이고 뭐라도 나가면 불합격이 되는 거죠. 이 띠의 직경은 제 맘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검사하고 있는 표면이 합격에 유리하도록 정해지는 거니까 말을 좀 이렇게 하면 좀 그래요. 폭 1짜리 띠 안에 모든 점들이 들어오면 합격이고, 뭐라도 나가면 불합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좀더 정교하게 말하려면 모든 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폭 1짜리의 원형 t가 존재하면 합격이고 그런 t가 존재하지 않으면 불합격이다. 이때 그 t의 센터는 데이텀 A를 중심으로 한다. 뭐 이렇게 말해야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람 말이라는 게좀 불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말로 정교하게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장황해지고 더 어렵고 그런 건데 실제로는 그냥 표면에다가 다이얼 게이지 올려놓고 여기서 이제 다이얼 게이지 반을 흔들리는 거 있죠? 아마 이 흔들리기 때문에 공차 이름도 흔들림이 아닌가 싶은데 그 다이얼 게이지의 바늘에 흔들리는 폭이 1 안에 들어오면은 1.0 안에 들어오면 합격이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위치에서 지금 딱요 위치죠. 요 위치에 합격했으면 살짝 옆으로 옮겨가요. 옮겨가서 여기서 또 이제 요런 일자리인 띠 안에 또 들어오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또 여기서 합격을 했다 하면은 또 살짝 옆으로 옮겨가가지고 또 여기서 또 폭이 1짜리인 띠 안에 이제 들어온지 이제 보는 거고 그죠? 제품께서 굴려주면서 그죠? 굴려주면서 보는 거고 그렇게 옆으로 계속해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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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서부터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 끝까지 전부 다 검사를 해서 전부 다 통과를 하게 되면 그제서야 아, 이 원주 흔들림 1.0은 합격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원주 흔들림이랑 온 흔들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뭐냐면 원주 흔들림은 이 다이얼 게이지를 살짝 옆으로 옮겼으면 이전 공차역의 직경 있죠. 그 직경이 무시가 되고 다시 새롭게 그 띠의 직경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 검사랑 다음 스텝에서의 그 검사는 서로 독립적이란 얘기예요. 원주 흔들림 검사라고 해서 국부적으로 몇 군데만 하고서는 혹은 한 군데만 찍어보고 오케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모든 단면에서 지금 제가 좀 굉장히 띄엄띄엄 그려놨는데 굉장히 정밀하게 조금씩 옆으로 가면서 모든 구간에서 전부 다 검사를 해야 아까 그 원주 흔들림 공차 하나를 합격하게 되는 거예요. 원주 흔들림이든 온 흔들림이든 표면 전체를 검사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원주 흔들림의 경우에는 이렇게 요 이전 검사는 그 다음번 검사 있죠? 살짝 옆으로 옮기기 전이랑 후그 둘의 공차역의 직경이 달라져도 돼요. 얘랑 얘랑은 독립적입니다. 그렇죠? 지금 저도 일부러 이렇게 각각의 이 공차역의 직경을 다르게 그려놨는데 원주 흔들림은 이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원주 흔들림은 다이얼 게이지를 옆으로 옮겼으면 이전 공차역의 직경이 무시되고 다시 새롭게 그 띠의 직경을 찾아야 됩니다. Circular Element들을 검사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검사가 독립적이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서나 이 공차역의 폭은 1로 되어 있는 원형 띠고요. 반면에 온 흔들림은 다이얼 게이지를 옆으로 옮겨도 이전 공차역이나 다음 공차역의 직경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하나의 크기를 가진 공차역이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쭉 뻗어 있고 모든 점이 그 공간 안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합격이라는 겁니다. 그림으로 보면 기호를 요게 아니라 이렇게 오는 흔들림으로 만약에 줬다라고 하면은 그 공차역의 모습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랑 요거 보이시죠? 그쵸? 이렇게 이렇게 생긴 공간이 되겠어요. 3차원적인 공간. 이 공간 안에 이 제품의 표면, 이 면의 표면이 전부 다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모델링이니까 이렇게 완벽한 원의 모습을 이루고 있지만 실제로는 막 이렇게 울퉁불퉁 요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마치 진원도랑 원통도처럼 이 온 흔들림, 이온 흔들림 공차는 코니컬하거나 커브드 서페이스에다가는 붙이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차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요런 테이퍼진 모습 있죠? 요런 모습, 코니컬한 모습, 요런 모습이나 요런 면, 이렇게 곡면이 있는 거, 요런 데다가는 지금 이제 붙이실 수가 없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보면 당연히 이제 진원도보다 원통도 요건이 좀더 빡센 요건이듯이 원주 흔들림보다 온 흔들림이 훨씬 빡센 요건이 되겠죠? 그쵸? 방금 이 설명 굉장히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 데자뷰인가? 사실 방금 말씀드린 건 진원도랑 원통도의 차이를 설명할 때랑 아주 똑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진원도 원통도는 공차역의 어떤 센터를 가지고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데이터를 참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흔들림은 어떤 특정 축을 센터로 해서 공차역에 도출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이제 데이터를 참조하냐 마냐 이 차이인 거죠. 여기서 이제 특정 축이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이고요. 그래서 흔들림을 누군가한테 굉장히 빠르게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고자 한다면 진원도나 원통도에 데이텀이 추가가 되면 참조하는 데이텀이 추가가 되면 그게 흔들림이다 라고 말하면 한 80%는 맞는 말입니다. 다만 한 20%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원통도나 진원도는 요런 면에다가는 찍어줄 수가 없었죠. 그쵸? 이게 축과 수직한 면에다가는 찍어주는 게 아니죠. 애초에 사용 자체가. 근데 이 흔들림은 이런 면에다가도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진원도 원통도 같은 경우에는 그 공차 값을, 기아 공차 값을 치수 공차보다 크게 줄 수가 없었어요. 그 치수 공차의 그 크기보다는 더 작은 값을 써야지만 의미가 있다. 폼을 리파이닝 하는 의미가 생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리파이먼트로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치수 공차에 의한 사이즈 베리에이션보다는 더 작은 값을 줘야 의미가 생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흔들림 공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치수 공차의 크기보다 더 커도 되고 작아도 되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라고 하는 건 진원도나 원통도에다가 데이터만 추가한 거야 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테크니컬하게는 틀렸죠. 그쵸? 그렇지만 이제 쉽게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설명도 괜찮은 설명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이제 이런 데다가도 찍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쵸? 이런 데다가도 공차를 현재 공차를 찍을 수가 있는데 도면으로 보자면 이렇게 찍는 게 되겠죠. 그쵸? 진원도나 원통도는 이런 데다가 찍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무조건 이런 측면에다가만 찍는 거였는데 이런 데다가도 흔들림을 찍을 수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수직한 면에다가 찍으면 공차익이 어떻게 생기게 되냐면요,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하나의 공차역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원주 흔들림 줬죠? 그러니까 요거 검사하고 통과하면 또 살짝 옮겨 가지고 요거 안에 들어오는지 검사하고 또 살짝 옮겨서 또 요거 안에 들어오는지 검사하고, 제가 지금 띄엄띄엄 몇 개만 그린 건데 이런 식으로 모든 위치에서 전부 다 검사를 해서 이 면을 통째로 다 스캔을 했다, 그리고 모든 위치에서 흔들림 공차 전부 만족했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 면은 이 원주 흔들림 공차 1.0을 만족한 거구나 라고 합격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원주 흔들림이 아니라 온 흔들림이었다라고 하면은 공차역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거랑 이렇게 생긴 이 면과 요면 사이의 거리가 1. 갭이 1 떨어져 있는 나란한 두 평면 사이의 공간이 바로 온 흔들림 1.0의 공차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공간 안에 요두면 있죠. 요거랑 요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요두면 사이에 모든 점들이 들어와야 합격인 거고, 하나라도 나가면 불합격인 거고. 그죠? 요거까지는 예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회전축과 수직한 면에다가 흔들림 공차를 찍으면 공차역이 이렇게 발생할 것이다 라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예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센스가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면 이런 경사면에다가 저희가 흔들림 공차를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에는 공차역이 이런 방향으로 생깁니다. 이 표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 표면에 경사가 져 있잖아요. 그쵸? 표면에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이 면과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경사가 생기는, 공차역이 생기는데 걔도 한 바퀴 삥 회전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살짝 우리 그 일반적인 접시의 테두리처럼 살짝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모습의 영역으로 공차역이 생기게 됩니다. 면과 수직한 방향으로 다이얼 게이지를 기울여 가지고 고정시킨 다음에 떨림을 보는 건뭐 똑같은데, 하여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좀 복잡하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사면에다가는 우리가 토탈 런아웃, 온 흔들림을 줄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주 흔들림만 주실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에는 공차역이 이렇게 생겼다 해가지고 이 위치에서 검사해 가지고 요거 전부 다 합격됐다라고 하면은 살짝 또 옆으로 옮겨 가지고 요거, 이 부분은 이제 검사하게 되는 거고요. 또, 뭐 만족했다라고 하면은 또 옆으로 넘어가서 또 이제 합격했는지 아닌지 또 보게 되는 거고, 또이 부분 검사하고 또 만족했으면 또 넘어가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원주 흔들림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크기가 이렇게 좀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이 띠의 폭은 1로 고정이 되어 있지만 이 내경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내경이든 외경이든. 그래서 독립적으로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보고 다 만족하고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옆끝까지 싹다 검사하고 났을 때 전부 합격이다 라고 하면은 그제사 이 원주 흔들림 하나를 만족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코니컬한 테이퍼가 코니컬 테이퍼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커브드 서페이스에는 온 흔들림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원주 흔들림, 서큘러 런아웃만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원주 흔들림만 찍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 진원도랑 원통도 관계에서 비슷하죠, 그렇죠? 진원도는 이런 데다가 찍어줄 수가 있었지만 원통도는 이런 데다가 찍어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흔들림, 원주랑 온 흔들림의 그 관계랑 비슷합니다. 그렇죠? 사실 정의가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이제 아무래도 회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표준에도 나와 있거든요. 회전되는 서페이스에다가 줄수 있다. 뭐 이런, 주는 공차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를 잡고 회전시킬 수가 없는 물건에다가는 잘 쓰지 않습니다. 쓰면 좀 아마 이상한 취급을 받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요런 거, 요런 물건이 있는데, 여기 원형이다. 실린더리컬하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막, 흔들림 공차를 준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거 전체를 잡고서는 돌려야 되는데 돌리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는 런아웃을 쓰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립품일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게 지금 이게 보면은 표준에 있는 지금 표준을 같이 보고 계신 거거든요. ASME Y14.5 2016 2018년판 지금 그게 현재 최신입니다. 요걸 보고 계시는데 용법이 살짝 좀 특이합니다. 같이 보시면요. 온 흔들림을 여기 줬어요. 지금 보면 어떤 모터 같은 게 모터 하우징 안에 들어있는 모습이죠. 그쵸? 플랜지도 있고. 했을 때 흔들림 공차, 온 흔들림이에요. 뭐, 온 흔들림이든 원주 흔들림이든 상관없고. 하여튼, 흔들림 공차를 줬는데, 요면, 회전면이겠죠. 그쵸? 그리고 요면도 회전 추이 수직면으로서 우리가 흔들림 공차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 데이텀을 A, B를 줬어요. A를 참조, 그 다음 B를 참조했는데, A가 어디냐면, 요 밑면이고요. 요 플랜지 밑면. 그리고 B는 플랜지 밑면에 박혀있는 요 핀입니다. 핀의 축을 B로 준 거예요. 그랬을 때, 요렇게 주게 되면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는 게 이제 밑에 설명으로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돼요. 밑에는 이제 데이텀, 이제 좌표계를 우리가 데이텀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렇게 데이텀 적절한 데이텀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얘를 딱 고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모터를 돌리는 거죠. 돌리면서 게이지를 여기다 대가지고 측면에다 딱 대가지고 0.3 안으로 떨리는지 안 떨리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여기 0.3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렇죠? 0.3으로 떨리는지 안 떨리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전면 축과 수직한 이 앞면에다가는 0.2가 걸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또 게이지를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0.2만큼 떨리는지 안 떨리는지를 보게 됩니다. 지금 보면 이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 게 보통 우리가 흔들림 공차를 주게 되면은 보통 그 회전 축을 데이텀을 잡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는 회전 축이 데이텀이 아니에요. 회전 축은 데이텀이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 밑바닥이랑 요 이런 다른 곳이 제3의 형상이 지금 데이텀으로 잡혀 있는데 이래도 무방하다고 지금 이제 표준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요? 어셈블리의 경우에 있어서 이 안에는 모터가 도는 축은 여기에 있는 거죠. 이거를 허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물건 전체를 잡고 회전시키는 게 아니면 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좀 그게 이제 예외가 되겠습니다. 어셈블리니까, 그죠? 지금 이 경우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축의 위치는 구속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렇죠? 이 검사하는 데 있어서 이 축의 위치는 우리가 통제를 하질 않습니다. 그냥 표면에다가 다이아게이지를 축이 어디 있든지 간에 좀 높아도 되고 낮아도 되고 그거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다이아게이지를 표면에 현 상태에서 표면에 밀착하게끔 딱 붙여놓은 다음에 이 모터를 돌리면서 게이지 바늘이 떠는 걸 보는 거죠. 그렇죠?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 표준에 있는 걸 갖고 와봤어요.
요거 보여드리다가 갑자기 나온 거고. 얘네들은 데이텀을 꼭 필요로 합니다. 검사의 기준이 되는 축이 꼭 필요하고요.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게 이게 이제 공작물을 회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선반 작업물을 많이들 떠올리실 겁니다. 그렇죠? 이때 제품을 잡아주는 그 곳을 척이라고 하죠. 척은 또 어떻게 생겼냐면 선반 한쪽 아니면 양쪽에 이렇게 척이 달려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척 잡고 작업물을 꽉 물어주는 건데 척은 대표적인 데이텀 시뮬레이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척의 센터가 곧 데이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척의 제품을 물림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데이텀이 도출될 수가 있으니까 흔들림 공차는 회전축을 데이텀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죠. 지금 이 도면처럼 물건이 길면 척을 이쪽에도 물리고 이쪽에도 물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척을 양단에 물릴 경우를 고려해서 양단을 동시에 물렸을 때 생기는 그축 하나 있죠. 공통의 축 하나. 그축 하나를 데이텀으로 삼고 싶다. 라고 하시면, 물건이 길게 좀 길어서 나는 척을 양쪽에 물려야 처짐을 방지할 수가 있겠다. 양단에 물려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도면에다가 기호를 A 빼기 B. 이렇게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A로 되어 있는데 이쪽은 지금 B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데이터 태그를 하나 달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B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면을 스캔해서 데이터 A를 찾고 이 면을 스캔해서 데이터 B를 찾고 각각 A, B를 독립적으로 쓰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A 빼기 B 라고 쓰시면요. A도 아니고 B도 아닌 거예요. A랑 B를 동시에 척에 물렸을 때 생기는 그 축, 그 센터 축, 그 축을 우리가 A 빼기 B라고 하는 데이텀으로서 도출하게 됩니다. A-B이지만. 요게, 이렇게 칸 나눠서 쓴거 있죠? A하고 다음 칸에다 B 쓴 거. 요거랑은 다른 거예요. A랑 B를 각각 다른 칸에 쓰는 거랑 이 A 빼기 B를 한 칸에 쓰는 거랑 다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쓰실 수도 있어요. 제품의 길이가 길다. 나는 척을 양단에다 물린다.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다. 혹은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은 꼭 이렇게 A 빼기 B로 써주셔야 합니다. 요거는 하나의 데이텀이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A 빼기 B라고 하는 건 A도 아니고 B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A를 도출해낼 수 있는 이 면에다가도 뭐 이런 식으로 데이텀 축 A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 데이텀 피처 이 부분에다가도 이렇게 A 빼기 B로 검사를 요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표준에도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살짝 좀 하극상 느낌이죠, 그쵸? 아니, A 빼기 B의 전신인 A를 도출하기 위한 나는 A의 데이텀 A의 어머니인데 감히 네가 A 빼기 B는 한참 후손이죠, 그쵸? 감히 네가 데이텀 A의 어머니인 나를 검사하려고 들어? 뭐 이런 느낌이긴 하지만 하여튼 표준에서는 허용이 되고 그 이유는 이 A 빼기 B라고 하는 데이텀은 데이텀 A도 아니고 데이텀 B도 아닌 새로운 녀석이니까 뭐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A를 물려놓은 상태면은 척에 가려져가지고 잘안 보일 텐데. 그죠? 거기다 어떻게 다이얼리게이지 갖다 댈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여기 앞에다가 파이 기호는 절대 붙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쵸? 파이 기호는 절대 붙이지 않는데 또한 가지 기본 치수도 같이 쓰질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본 치수 정리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많은 경우에 초보자분들 혹은 신입사원분들이 기아공차 이꼴 기본 치수지 하면서 여기 부분에다가 이렇게 기본 치수로 검사가 대상이 될 표면에 이 직경, 이 사이즈랑 관련된 이 치수를 기본 치수를 이렇게 주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잘못된 거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는 기본 치수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정 기본 치수를 쓰고 싶다 하시면은
절대 양보할 수가 없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를 흔들림이 아니라 윤곽도로 바꿔주시면 또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는 흔들림을 쓰고 있는 상황이니까, 흔들림을 배운 입장이니까 흔들림을 쓰겠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기본, 여기에다가는 기본 치수를 쓰실 수가 없고, 이렇게 그냥 사이즈 톨러런스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치수를 쓰셔야 돼요. 표준에 보면 이렇게 기본 치수들이 막 같이 붙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얘는 방금 그 케이스가 아니라 요 흔들림 공차 얘 있죠. A 다음 칸에 B 요거. 요거를 이제 여기다 적용을 하는데, 이 전체면을 전부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이 요건, 이 흔들림 0.2라고 하는 이 요건은 B라는 면에서부터 7 떨어져서 요 17인 요 구간, 요 1점 쇄선으로 표시한 요 구간에다가만 적용을 하고 싶다. 이 3000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부분이죠. 이 면에다가만 이 흔들림 요건을 적용하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이렇게 이 적용될 구간을 기본 치수로 써주시는 건 있습니다. 있지만은 얘는 지금 방금 말한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이런 사이즈 요거, 요거를 기본 치수로 쓰면 안 된다 라고 한 얘기였어요. 요것도 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면이 아니라 그 부분적인 그 특정 영역에다가만 이 흔들림 공차를 적용하고 싶어요 하면은 이렇게 1점 세선으로 살짝 표면에서부터 살짝 좀 띄어가지고 굵은 1점 세선으로 이렇게 표시하신 다음에 이 영역에 치수를 기본 치수 주실 수는 있어요. 이렇게 주시는 것도 있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굉장히 희소식인데 얘는 이 뭐 데이텀 칸에든 요 안에든 동그라미 M, 동그라미 L 모디파이어를 붙이실 수가 없습니다. 요 1.0이라고 하면은 요 뒤에 붙이는 모디파이어 요렇게 붙이거나 뭐 요렇게 붙이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희소식이죠. 공부할 게 줄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다음. FIM 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Full Indicator Movement인데 이게 94년판에는 이 용어가 등장을 했다가 지금 2018년도 판에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게 뭐냐면요. 현장에서 가끔씩 오해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1.0A라고 돼 있잖아요. 흔들림 1.0A라고 하면은 다이얼 게이지에서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를 말하는 거지 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그렇게 우기시거나 그게 당시에는 아마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나 봅니다. 예를 들면 뭐 0.5 써 있으면은 아 이거는 마이너스 5부터 0, 플러스 0.5까지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FIM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설명을 해줘요. 여기 써 있는 치수는 Full Indicator Movement의 양이다 해가지고 1 써 있으면 마이너스 0.5부터 0.5인 거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아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하면 그 폭이 2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2를 써줘야죠. 그죠? 그런 오해를 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해서 FIM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써 있습니다. 이제 지금 표준에는 그런 용어는 없지만 하여튼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가끔씩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제품을 검사하면 다이얼 게이지의 그 바늘이 시메트릭하게 움직이진 않겠죠. 그쵸? 내가 찾은 그 포인트가 0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0점을 아무리 세팅을 한다고 해도 정확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다이얼 게이지의 측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0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1.0 써 있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0.2부터 플러스 0.8까지 가도 합격인 거예요. 그죠? 아까 전에 뒤에서 설명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면 진원도나 원통도처럼 여기 써 있는 1.0이라고 하는 값은 치수 공차의 크기 플러스 마이너스 2.0이니까 얘는 4가 되겠죠? 그 4라는 값보다 작은 값이어야 되나요?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랬을 때 진원도나 원통도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이니까 4보다는 무조건 작은 값이어야 되겠지만 흔들림 공차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건 그럴 필요가 없다라기보다는 이 사이즈 공차의 크기보다 크게 줄 수도 있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표준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우리가 진원도, 원통도, 진직도, 평면도를 하면서 이 사이즈 공차의 크기보다 작은 값을 주는 게 굉장히 당연해 보이죠. 왜냐면은 걔네들은 이제 그 폼을 이제 리파인먼트 하는 개념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4라고 하는 이 치수 공차의 크기보다
작은 값인 1을 줬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흔들림 같은 경우에는 이 면의 폼을 리파이닝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치수 공차, 이 사이즈 공차로 주어진 이 사이즈 리미트 안에서 제품 형상이 놀돼, 너무 지멋대로이면 곤란하니까, 흔들림, 다이얼 게이지로 쟀을 때 떨리는 폭이 1 안에는 들어오게 해달라. 작게 만들어도 되고, 크게 만들어도 되지만, 좀 예쁜 원형 형상을 유지해달라. 라고 하는 요건으로서, 그죠? 그런 뉘앙스로서, 이렇게, 이 흔들림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 보면, 진원도 원통도 했을 때 그 설명이랑 유사하죠, 그쵸? 반면에, 이 흔들림 공차의 숫자가 여기 있는 것보다 커진다. 그래서 뭐, 5, 막 이렇게 줬다. 5.5? 뭐, 이렇게 줬다. 라고 했을 때, 진원도 원통도 같으면 이런 게 허용이 안 됐겠지만, 흔들림은 여전히 의미가 있는 요건이 되는 거고요. 그때는 이제 이 값보다 이 값이 커지기 때문에 더 이상 얘는 폼을 리파이닝 하는 그런 역할은 없어지겠죠. 대신에 이 전체적인 형상의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동축성, 코엑셀리티를 이제 컨트롤하는 역할이 되게 됩니다. 여전히 이제 역할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값이 커져도. 라는 건데 이제 공차역을 해석하는 게 달라지거나 뭐 검사를 다르게 해야 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라서 사실은 뭐 크게 깊은 의미까지는 이제 모르고 넘어가셔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는 아직 신입사원이니까. 다만 이제 숫자가 좀 커도 틀린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검사할 때도 역시 그냥 뭐 치수 공차 만족하는지 따로 한번 보는 거고 흔들림 공차 만족하는지 따로 한번 보는 거라서 이 값이 크건 작건 간에 우리가 하는 행위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각각 검사에서 둘 다 합격해야지 전체적으로 합격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제품이 합격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값이 커져도 틀린 도면이 아니니까는 막 이렇게 빨간색으로 틀렸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내용이 작게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